반갑습니다. 상추들 상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30만 원씩 모았어요. 3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오토바이 사려고.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그래 뭐 필요하면 사야지 하다가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못 사게 해가지고 합의 본 게 이걸로 컨텐츠를 위한 레고를 좀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다 잠깐 세워놓고 어머 우리 화장실이 보이네요. 여보 어 가자. 어 잠깐만 나 와봐 와봐. 왜? 여보 우리 그거 아 왜 그래? 어? 왜 그래? 모아놓은 돈 그거 난 주면 안 돼? 레고 그거 저기 오빠 그거 체크카드 그거 주세요. 아니 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땀이 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신미 뭐 우리 오토바이 안 사잖아 대신에 그지? 또 서프라이즈로 내 선물 사놓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빠가 해가지고 영수증이랑 다 보여줄게요. 어 이제 대답하고 가세요. 알겠어요. 예. 내일 가서 나 이거 레고 엄청 많이 살 거예요. 아, 이 레고 냄새. 아, 이 장난감 냄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냄새들. 진짜 뭐 여기가 다 있네 여기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로 또 신제품 리뷰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되고 이거 가야 돼. 해그레도도 막 요거 없고 요거는 제가 전에 하와이 가서 샀어요. 계산을 하면서 해야 돼. 52. 이것만 해도 지금 한 50만 원어치가 넘는데 아우 요 한 코너에서 지금 제가 그때 마을 꾸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을 시리즈들은 또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실물이 이게 예쁜가 모르겠네. 혹시 이거 실물 보신 적 있나요? 소방서랑 또 있어줘야 됩니까? 막 담는 거 같죠? 아니에요 딱 내 저기 있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요거 도넛츠 가게 차량 정비소 있어야 되고요. 튜닝 작업장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건물들 위주로만 비행기 쪽은 또 제가 안 해요. 뭐야 형 이상훈 씨. 뭐야? 여기 왜 있어? 아니, 이상훈 씨. 아니, 뭐예요? 여기 왜 왔어? 아, 누가 뭐 촬영을 하는가 보다 하긴 했는데. 후니버셜 저기 정한이 형. 어, 뭐야? 어, 대박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줘라. 네, 유행 해줘라. 한번 해줘라. 네. 많이 구독해줘라. 아, 나 조카 선물이라. 솔직히 형 거 사러 왔잖아. 형, 내가 얘기 다 했어. 내가 전에 후니. 후니버설 김정아 씨가 조립한다고 그거 아, 예. 바라쿠다 해적서 나 따라다녀 나 지금 봤지 지금 어, 어. 아 이거 네가 다 사는 거야? 나 사야지. 역시 사이즈가 다르네. 형 지금 1년을 모아왔어요 이거 살라고. 이거 내가 좀 조립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 형 왜 이렇게 내 거 자꾸 조립을 탐내는 거야? 아 조립이 손맛이 너무 좋으니까. 아 이게 신제품이라고? 아 왜 다 있는 거 같니? 없는 거 확실해? 살짝씩은 겹치지. 주유소도 동네 주유소 한 대만 있어? 여러 개 있지. 여러 개 있잖아. GS도 있고 다 저기 현대 오일뱅크 다 필요한 거야 다. 아 여기 거 가야 돼. Strange Things. 저번부터 이거 계속 갖고 싶었는데 이미 잠깐만 계산이 지금 넘어갔거든 내가. 계산이 넘었어? 아니 계산이 지금 이거 윈터 시리즈 이거 필구 제품. 있는 거 없는 아니야 거 없어 없어. 요거 하나만 내가 조립하게 해주라. 요거. 이거? 어, 요게 뭔가 마음에 든다. 오케이. 난 조카 선물 좀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형님 드디어 이거 이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왕복선 발사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 조립하고 세턴5까지 해서 야 이거 다 들고 갈 수 있나 오늘? 형님 프렌즈를 고르네. 요쪽은 아니다 형 반대로 가봐. 여기 이제 봐봐 형 엘사와 안나가 있잖아. 요거 사줬어. 아 사줬어 벌써? 사줬어. 미녀와 야수가 있네. 이런 성 이런 거 좋아해. 아 요거 좋다. 그렇지 잘 고르네 확실히. 아이 형 찐이네 이 사람. 주머니 사정 좀 안 좋으면 이거 더 싸. 진짜 네가 같이 계산하는 거 내가 같이 한다고? 어. 많이 구독해줘라. 내 거 살 거야.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나도 사실 요즘에 안 산 지 오래돼서 이렇게 때로 사는 거는 한 1년 넘었어. 그렇게. 엄청 야, 오랜만에 산.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없는 거지 너한테. 없어. 되게 귀여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집이야. 집을 나는 사고 싶거든. 대집이잖아. 여기 사는 데잖아. 그래 그럼 사자. 건물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이런 예쁘지. 건물들이 모아놓으면 또 괜찮다고. 모듈러 모아놓으면 예쁜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어휴 형 이제 모듈러도 알지. 이거는 형 캠핑카. 내가 캠핑카가 한 5대 있거든. 캐리어로 돼 있는 것도 예쁘네. 하... 레고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 그런 종류는 어떤 종류야? 일단 형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타지마할 저게 지금 50만 원이잖아. 나 저거 복원품을 100만 원 주고 샀거든? 저런 거 하나 사놓으면 주지.
저런 건 나중에 무조건 올라. 7018인가? 저거 밀레니엄 팔콘. 스타워즈? 스타워즈도 저거는 아유, 그냥 하지 마. 레고 소장같이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 레고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하나 사서 하나씩 조립하는 그냥 이걸로만 만족해. 고건품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부품들이 일반 부품이니까 특수브릭이 없으니까 저런 거는 복원이 가능해. 설명서는 프린트 해가지고. 지금 뮤지엄에 있는 게 보건품이에요. 아 그래? 근데 그 보건품이 100만 원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100만 원. 혹시나 와이프 볼까 봐 그랬는데 108만 원. 아 근데 지금 50만 원에 새 제품을 살 수 있다고? 그치 49만 9천 원이. 그럼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야, 이런 거 사 이런 거. 이거 닌자 거북 이거. 아 이거 일단 줘. 이런 캐릭터 하면 별 관심이 없어. 아 왜? 훌륭한 거야? 이게 최악이거든. 많이 구독해줘라.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완전히. 오케이. 어 이거. 이거 필요해. 그래서 형 뭐 살 거야? 그래서 뭘 살 거냐면 내가 아까 들어갔는데 어! 와씨 이거 너무 예쁘다. 아, 물어봐 놓고 지금. 아씨 이거 알았어 형. 나는 진짜 땡기는 거는 이거. 어? 어디가 찍혔냐 여기? 내가 다 봤는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야? 여기 직원한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빠졌어. 아니 너가 사고 내가 가져갈게. 어? 그게 무슨 무슨 논리야 형.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오버했지?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응. 중요한 이야기는 저기 깔려있는 게 잘해요. 아 진짜? 다음에 산 그래. 다음에 들어올 예정이냐고도 물어봤는데 모르겠대요. 나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박스 훼손 제품은 20%. 내가 이게 있었나 모르겠네. 난 박스 어차피 다 버리니까 상관없거든. 훼손 제품이 20%. 응. 난 박스 훼손 제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모르겠다.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 저 허리 아프잖아요. 아니야 형. 안 도와줘야 돼. 가만 놔둬. 사람들은 모를 거야. 열심히 돈 모아서 사는지. 아 서훈아 너무 힘든데. 대가 어딨냐? 됐어 형. 계산했어 내가. 계산했어? 진짜 너가 계산했어? 에, 내가 돈 보내줄게. 얼마지? 이거는 6천. 6천이 아니고 6만 형. 6천이 아니고 이거 봐봐. 공이 하나 더 있잖아요. 봐봐. 우와 314만 8천. 너 예산이야? 사실 저는 360만 원 가져왔어요. 314만 8,880원 플렉스. 아 보통 코스트코에서 볼 수 있는 영수증을. 야, 코스트코보다도 진짜 와 길. 와.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김정환이, 리뷰는 이상훈이. 사악하지 마 형. 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의 레고를 한마디 해주세요. 우연찮게 또 이상훈 씨 만나가지고 득템한 기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같이 작업하고 있는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상훈 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레고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형 만약에 딴 거 안 사고 저거 사고 싶으면 내가 저거 양보할게. 나는 다음에 와서 또 사면 되니까.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형 내가 저기 아, 외국 그 루트가 많다. 나는 저기 가가지고 아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에? 아 저 이거 리뷰 하고 싶은데요. 전화 그럼 줘? 안 주지라고. 뭐야 막 그러면 돼. 죄송하다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